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용 속보로들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갔는데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자마자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 의결하고 곧바로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거부권 못 받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은 불참 사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라. 박원석 의원 이런 공지까지 했다네요. 그 임시국무회의잖아요. 예. 아마 장관들이 다른 일정으로 바쁘거나 하면 국무회의의 차관이 되신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내부에 뭐 군기 잡긴지 아니면은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건지 뭐 사유서까지 제출하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고요. 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보면 저는 왜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늘어놓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결국에 이게 법률상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이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수사 대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건 진작에 이 법을 만들 때 개입을 해서 그럼 자기들이 명확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때는 뭐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걸 전제로 이 특검법에 힘이 빠지겠거니 하고 손 놔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뭐 특검 그 임명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 뭐 피의사실 공표에 예외가 있다. 이런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개입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그냥 민심과 맞서겠다. 민심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군사작전 펼치듯이 국무위원을 동원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아니 김준혁 교수님 오늘요 아침에 이 거부권 행사한 걸 보고 엘리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출근은 매일 지각하더니 거부권은 일찍도 하네. 출근은 매일 지각하죠. 예, 출근 한 달에 한 20일은 지각을 하니까 어떤 때는 오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계속 이제 속보가 언제 뜨나 언제 얼마나 국민의 의결 이후에 빠르게 하나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것이 야, 이 사람들은 미래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로 가는 사람들이구나. 저는 흡사 1987년 4월 13일에 있었던 4.13 호언 조치가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쌍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87년 4월 13일 날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면서 뭐 때문에 반대를 했는지 이야기를 했느냐. 올림픽을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반대를 한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88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그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또 다른 모습으로다가 민생을 갖다 지키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참 어쩌면 그렇게 내용이 똑같은지. 결국은 4.13 호언 조치가 수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6월 항쟁으로 다 끝내 6.29라고 하는 그런 항복 선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그 대통령의 제의가 과거의 6월 항쟁과 같은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이고 끝내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로 빠지게 되는 그런 아주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래도 국민들이 이번에 좀 설마 혹시 했어요. 왜냐하면 70% 가까이가 그 반대했지 않습니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그렇죠.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일성을 이뤘습니다. 쌍특검법 거대 야당의 총선용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데요. 여론과 맞서려고 하면 총선에서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특검법이 왜 발의가 됐습니까?
가닥을 검찰이 안 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없으면요. 불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소 이유서에 왜 불기소했는지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투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소하면 되죠. 기소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아요. 공범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 앞에 평등하다면 이렇게 종이로 그리고 문서로 자기 입장을 내고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나 소환됩니다. 소환에 한 세네 차례 불응하잖아요. 체포영장 발부됩니다. 그게 일반 국민들이 이 본인이 혐의를 받을 때 수사를 받는 수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예외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외를 만들고 있죠. 검찰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특검이라는 대안이 그래서 제도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면 이미 지난해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하지 않아놓고 지금 총선에 임박해서 가시화되니까 여론 조작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70% 이상 국민들이 지지하는 데는 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봐 왔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전 진짜 세게 역풍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승찬 대변인,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작에 기대를 접어버린 지가 오랍니다만은 그래도 국민들은 조금씩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마저도 좀 사라져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 우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제 민주화의 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민주화의 길로 가면서 과연 옐친이 어떻게 러시아를 이끌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민주주의 체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권위주의 체제로 볼 것이냐. 그 과도기적인 체제가 나타나는데요. 그게 위임 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기 속에 위임민주주의는 뭐냐면 국민의 인기는 상당히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건설된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인기는 상당하죠. 그러니까 국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만 믿고 푸틴도 마찬가지죠. 국민만 믿고 삼권분립이라는 핵심적인 책임성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를 위임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위임된 권력이기 때문에 난 국민의 충성을 다 믿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특검법을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치체제를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명시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요.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인데 이 특검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러시아가 겪었던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위임민주주의 체제냐. 입법부, 사법부가 무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특검만 보면 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조차도 무너지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지금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않고 상권분립이 보장되지도 않는 체제로 가고 있다. 이거를 특검법이 여실하게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우리 금요일날 특히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다 모여 계셔가지고 다각도로 세상을 짚어주는 것 그것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역사 교수님도 계시고 정치학 박사님도 계시고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하는 이유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죠. 그래가지고 저 말이 되는지 한번 약간 좀 긴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들어봐야 따지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특검법 일방 강행 처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하여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습니다.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회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됩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특검 법안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쭉 들어보면서 문제를 삼을 만한 것은 너무 예단이 많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것도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백브리핑을 통해서 뭐 제2부속실 설치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 먼저, 자, 이렇게 이유를 밝혔으니까, 그래요? 한번 짚어봅시다.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약간 그 실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언론이 김건희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대통령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거부 이유부터 밝힙니다. 김건희 특검을 쫙 뒤로 뺐어요. 그 내용 왜 그렇게 했는지 초등학생도 알겠죠. 자,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유단자니까 김건희 이유부터 봅시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도이치모터스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습니까? 소환도 못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인 거죠. 소환을 왜 못했습니까? 권력이 두려워서 못했다고 보는 게 맞죠. 어떻게 문재인 정부 검찰이라고 명명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라고 명명하는 게 더 정확하게 이 사태를 보는 겁니다. 더 어이없는 건요. 대통령이 헌법 가치의 수호자로서 제2 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헌법 가치의 수호자라면요. 그리고 헌법 가치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요. 국회에서 통과한 특히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안은 받는 게 맞죠. 그게 본인이 이야기한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헌법을 들먹이고 국민을 거론하면서 본인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너무 일방통행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예단에 예단을 거듭하면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허위 브리핑을 하다뇨. 왜 대한민국 특검을 그렇게 얕잡아 봅니까? 정의당이 추천하면 안 됩니까? 민주당이 추천하면 안 되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국정농단 사건 때도 사태 때도 사실 유사하게 특검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했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허위 브리핑이라뇨. 국정농단 사건 때 이른바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어떻게 했습니까? 브리핑 했습니다. 왜? 국민의 알 권리니까요. 수사 상황 피해 사실 공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장외에서는 피해 사실 사실상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민주당을 향한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본인들과 관련된 것은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그게 피해 사실 공표입니까? 이게 허위 사실 유포인가요? 이런 이중잣대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 오늘 이 단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구나. 오히려 국정을 타개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받는다면요. 그게 정답이었고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이치모터스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왜 이 부분을 굳이 붙였을까요? 예,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지점인 예.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헤아려지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대통령이 알기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무관한 일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명품백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갖다 맞습니다. 붙였을까요? 나는 이거 네. 쓴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 부족한 워딩을 국민 앞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느냐. 이게 누군가의 의중이 실려있기 때문이죠. 이 누군가는 김건희 여사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받는 혐의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국민들께 떳떳하다면 받으십시오, 특검. 아니, 박원석 의원님. 예. 이 글을 이렇게 딱 썼을 때 쓰다가 캥기는 부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핑계를 댄다고 해도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 이렇게 쓰면은 가만히 있어라. 이걸 썼으면은 대통령 된 다음에 명품백 받은 거 이거 분명히 이것 이런 생각 못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 안 하는 거고 결국 이게 그 설득력이 없잖아요. 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검권 사유라는 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고 하지만 소환 수사 압수수색 한번 못한 게 탈탈 턴 건 아니죠. 당시에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런 분들이 친문 검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다 얘기하는데 실제 수사팀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중간 결재권자들만 뭐 그런 뭐 이성윤 전 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지 수사팀이 안 움직이는데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뭐 중앙지검장이 내려가서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소환 한 차례 했습니다. 대선 전에. 근데 대선 때라서 안 나가겠다. 선거 끝나고 나가겠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다 치고 왜 이 정부 들어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사건을 종결하지 않냐. 앞서 장 변호사님이 예.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혐의가 없다면 아니 수사검사 출신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알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아무리 눈을 가리집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종결하면 되잖아요. 왜 종결을 안 할까? 전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예. 겁니다. 하나는 어떤 검사도 지금 재판 중에 나온 공범들의 그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이 연루 가능성 김건 씨의 혐의 이걸 외면하기가 어렵기 예. 때문에 감히 이걸 종결을 못 시키는 나중에 다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직권남용으로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잘 처벌했던 사람이 한동훈,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책임질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이거나 그런 판단조차 성역이고 금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에 권한이 없는 거죠. 저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둘 중 하나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형 비리 전형적인 그런 사건은 아니고 또 뭐 결혼 전 사건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대통령 배우자고 직전에는 검찰총장 배우자였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권력형 비리가 돼버린 거예요. 권력형 비리가 아닌 사건이 역대 그 특검했던 그 사안들을 보면 권력형 비리 사건이거나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이거나 아니면 검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권 행사를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해요. 근데 왜 이게 특검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도 납득이 안 되고 결국 저는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이거 저렇게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올라왔을 때 국민의힘 뭐 의원들 협박하고 해서 넘어간다고 치죠. 그런다고 이게 정치적으로 넘어가지나요? 정치적으로는 절대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총선에서 후과 치를 거라고 봐요. 아니 이렇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데 국민들이 듣고 아하 뭐 저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뭐 거부권 행사할 만도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설명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지금 그 전에 했던 여론조사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여론조사 보면 이게 MBC에서 올해 새해 초에 조사했던 겁니다.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64%입니다. 해도 된다. 31%예요. 그 전에 다른 조사에서는 70%가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수치가 더 내려갔어야 될 거예요.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말이 안 되니까. 또 뭐 이런 이유를 댔어요. 이 특검 법안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 예산 타령을 합니다. 여크림 소다님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예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해외여행 다니는 예산은 600억이나 늘리고 권력만 이용해서 국민 세금을 자기 돈인 양 쓰고 다니는 사람이 제대로 된 거냐고. 정말 개빡치네. 아니 예산 얘기를 또 할 그런 체면이 있습니까? 아니 김준혁 교수님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어떤 게 제일 걸리셨어요? 제가 이 아까 들으면서 키워드를 다섯 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예. 그 다섯 개로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 글을 쓴 사람이 참 무지한 사람이구나. 주어가 없어요. 첫 문장에 주어가. 예. 예. 주어가 없어서 저희 같이 글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어를 쓰지 못하는 대통령실의 이 수준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죠.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좀 숨어 있는 거예요. 좀 쫄보죠, 쫄보 기본적으로. 그러네요. 대통령실 네. 입장이네요. 예, 대통령 그래서 야, 난 진짜 윤석열 그 겉만 저 허우대 크지 속은 쫄보구나. 저런 쫄보가 자기 입장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니 이거 뭐 어떻게 나라 제대로 다스리겠나. 혹시 아직 출근 전이라 그런 걸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가 다섯 개인데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인권유린으로 예. 이걸 안 하겠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허위브리핑으로 안 하겠다. 세 번째가 50억 클럽과 관련된 건 이건 이재명과 관련된 거지 우린 관련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수백억 예산 낭비. 다섯 번째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대통령실이 그 장문의 이야기가 다섯 가지 키워드로 딱 돼 있는데 본인들은 인권유린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인권유린 때문에 이걸 제의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무려 400번이나 넘는 압수수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허위 브리핑? 아까 장유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당시 특검 그리고 저 한동훈 그 검찰 검사로서 뭐 특검 보는 아니었지만 윤석열 수사팀장 아래에 있었던 검사로서 브리핑 했습니다. 허위 브리핑 그럼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건 허위 브리핑이었나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50억 클럽과 관련된 거는 이 대장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 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인 검사가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가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수백억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제가 여기서 방송 들으면서 다섯 가지를 키워드를 정리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 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가 농락하고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 수준으로 알 정도로다가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아무 말 대잔치나 한다? 아, 이건 정말 너무 수준이 이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요. 분노하기 전에 부끄럽습니다, 정말. 인권 얘기하는데 오늘 부승찬 대변인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수사를 하면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니 부승찬 대변인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참모총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 천공이 왔다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반 죽여놓고 재판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떤 게 인권 침해입니까? 아, 저도 참 이게 뭐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조족 지혈이죠. 예. 근데 참 인권 유린이라는 게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주변인들이 별건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못 견디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권 유린이다 뭐 이런 거는 당사자는 그 인권 유린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고요. 로즈마리님 글 하나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 인권은 김건희한테만 적용하냐?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세 가지 총평을 하고 싶어요. 법치를 강조하잖아요. 헌법의 가치. 법치를 강조하는데 실상은 인치예요. 대통령 1인에 의한, 김건희 1인에 의한 발표문이다. 그래서 인치다. 예. 이게 이제 권위주의 국가. 저는 국민에 대한 린치라고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예. 인치다. 두 번째는 수단이 목적을 지배한다. 이런 걸 느꼈고요. 법치주의라는 거는 우리의 하나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수단으로 전략하는 국가, 국민들을 강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고 가는 데가 있다. 그림자 국민 30%다. 예. 왜냐하면 그림자가 실제 그 형상보다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국민 30%를 위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강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뭐 아까 다섯 가지라고 했나요? 저는 일곱 가지로 정리 되더라고요. 여야 합의 없이. 이거는 여야 합의가 없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거부를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선용 여론조사다.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총선용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것이 보이고요. 뭐 이중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 유린이다. 이거는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아까 허위 브리핑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방탄. 뭐 이거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같은 설명문에 거부 이유에 대한 설명문의 해석이 서로 다르냐. 요거를 좀 기준과 해석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요. 친야 성향의 특검 여섯 번째. 이거는 뭐 앞서 국정농단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음에 권한쟁이 심판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국정농단과 관련돼서는 특검 추천에 대해서 권한쟁이 심판에서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여당이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친야 성향의 특검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또 뭐 지적할 거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제 수백억 혈세 낭비 이 딱 일곱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그 지금요. 예.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걸 들어봤습니다만 우리가 들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딱 정리하면 그거죠. 뭐 여러분들 이해하든 말든 우리는 이거 무시하고 갈 거다. 왜?
아까 지금 부승찬 대변인 지적하셨듯이 우리 30% 있어. 그 30%만 보고 갈 거야. 여기가 나를 죽음에서 구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 진영 논리로 이 국면을 과연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구절을 소개해 줄 만한 책이 있습니다. 철학자 최진석 교수가 쓴 나를 향해 걷는 열 걸음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진영에 갇혀 있으면 우선 생각하는 능력이 거세된다. 진영에 갇히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진영에서 정한 이념을 확대 재생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국가보다는 진영의 이익을 더 중시해버리는 데까지 빠질 수 있다. 진영에 갇히면 생각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을 진영의 입장에서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봐야 하는 대로 보지 보이는 대로 바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책이나 태도가 실제적이지 않고 이념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들으라고 쓴 글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보고 가라. 진영에 빠지지 말고 그런 철학서적인데 어쩌면 지금 이렇게 진영에 빠져있는 한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박원석 의원님 예. 이거 진영 가지고 돌파하겠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 갖고 돌파가 됩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그전에 생각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저는 지금, 다른 이유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 같고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이고. 아니 우리가 이제 뭐 여론도 봤지만 여론의 문제를 떠나서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이 무조건 옳다 이런 언급하고 이념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민생이나 뭐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중요하다. 뭐 당시에 그 얘기 할 때도 저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얘기일까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년사를 보십시오. 그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백돌하고 있잖아요. 예.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이념과 이권의 카르텔을 다시 얘기합니다. 민생 경제 얘기를 잔뜩 해놨는데 지금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체가 뭔지 국민들이 몰라요. 어떤 정부든지 정부가 처음 들었으면 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이나 그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인 무슨 무슨 경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무슨 창조 경제니 한참 비웃음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근데 그조차도 없어요. 유독 뚜렷한 게 긴축 감세인데 긴축 감세로 지금 이 민생 경제 어려움 돌파 못합니다.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 전환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 당위만 얘기해요. 어떻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는 건 전략이 아니에요. 이 정부는 국정에 전략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거고. 그런데다가 인구 소멸 얘기도 해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명료하고 뚜렷한 거는 이념과 이권의 카르텔을 부수겠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를테면 뭐 586 운동권 이걸 겨냥한 레토릭을 이전부터 본인이 해왔던 레토릭을 다시 한번 쓴 건데 정확하게 강서 재보궐선거 이전으로 돌아간 거고 다시 한번 이념의 결집을 촉구하는 태도로 예. 돌아간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저걸 어떻게든 좀 다르게 포장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동료 시민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동료 시민 70%가 거부권 행사해서 안 된다고 특검법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동료 시민 한동훈한테. 저는 정말 그 이 정권은 양심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아까 뭐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도 뭐 도이치 모터스 했다 이러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 네. 거부를 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또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약으로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했던 건데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저는 이거를 딱 듣는 순간에 막 그 욕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새해부터 정말 저 욕하기 싫은데 한번 봅시다. 공약으로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제2부속실 설치해서 영부인 활동 지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게끔 네, 했으니까. 왜? 김건희 씨가 그렇게 막 설치고 다니고 온갖 뭐 저기 하고 내가 정권 잡으면 뭐 이따위 소리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김건희 때문에 대통령 안 될 것 같아서 검은 옷 입고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제가 되면은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한 거를 국민들이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아니 정말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 대다수가 지금 특검법 거부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취사선택하는 거죠. 국민 여론을 입맛대로 다스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선 국면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 국민의힘 분들이 훨씬 많이 당연하지만 걱정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대통령 되면 외국에라도 나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조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본인은 공식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할 것처럼 국민을 지금 기준에서 보면 호도했죠. 속였죠. 왜냐하면 굳이 대동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그런 국외 행사에 다 따라갔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국외 선양에 플러스라도 됐나요? 외국 유럽에 가서는 명품 쇼핑을 했잖아요. 호객행위를 당했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변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면서 국민을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제2부속실조차 필요 없을 거라고,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고 공식 스케줄조차 잡지 않을 것처럼 국민들께 약속했으니까요. 정반대의 국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도 본인의 어떤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에게 누가 돼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눈물이 안 나나요? 지금은 더 잘못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남편이 배우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명품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남북관계에 신경 좀 써보겠다고 한다는 그런 말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영부인이 던질 수가 있습니까? 제2부속실로는 부족하죠. 이거 당연하지만 처음부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소병률님, 저를 너무 자극하지 마십시오. 욕 안 하면 구독 취소. 제가 욕하면 되겠습니까? 근데요, 국민들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정말 욕 나와요. 아니 교수님, 김준혁 교수님. 지금 왜 국민들이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그럽니까? 그 전에 설치 안 하겠다라고 할 때 아 그러면 뭐 저기 자빠져 있을 거니까 문제 없겠네 했다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어디다 쓰는지 알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거 다시 만들어서 확실히 검사라도 하게끔 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투명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투명하게.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혹은 김건희 씨가 무슨 뭐 더 지금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투명하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어디를 가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슨 기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국격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제발 좀 조용히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조선시대 때도 왕비들이 이 나댔던 시절과 왕비들이 조용히 있던 시절 이게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왕비가 아주 극성스러웠던 시절 가령 뭐 현종 같은 경우 명성황후가 아주 대단했죠. 중종 같은 경우도 문정왕후가 대단했죠. 그런 시절에 왕비가 아주 막 왕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던 그 시절에 국정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관료들이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내에서도 왕비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종묘제사나 사직대제 지낼 때 그때 음식 만들기 이런 걸 주관하게 하는 게 왕비의 역할 이런 걸로 좀 한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V1, V2 할 때 V2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V1이 김건희 여사다.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제발 김건희 여사가 빨리
그 대통령실에 의해서 제2부속실이 만들어져서 그냥 딴 것 말고라도 예산이라도 좀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야당에서 그 선의를 가지고 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공약 어겨도 좋다. 그랬죠. 그런 거 어겨도 좋으니까 제2부속실 설치해라.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공약이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저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2가 싫으면 제1로 싫을 수도 있잖아요. 제1로 하든가 영부인실로 하든가 그래도 욕하지 않겠다. 어쨌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라 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특별이라고 붙여도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누구를 만나서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는데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이번에 그 디올백 이걸 또 통해서 드러났어요. 저는 디올백 그 백 받는 것도 심각하지만 아까 장영민 변호사 지적하셨듯이 남북관계에 신경 쓰겠다. 예, 예. 금융위 인사에 대해서 개입한 듯한 정황 이거 국정농단이에요.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국정의 감나라 변화를 하면 국정농단이죠. 민특공주단님. 또 거짓 눈물 한번 흘려보시지. 김옥서님. 딱 그 공약 한 개 지킴. 크크크. 코니아트님. 누워서 침 뱉는다. 초등학교 때 배운 속담의 뜻을 오늘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님 덕분에 다시 깨닫습니다. 똥은 화장실에 가서 싸야 합니다. 자기 집 안방에 똥을 누고 어디서 똥냄새가 난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스스로 국힘과 용산 집무실에 온갖 똥을 쌓아놓고 모든 더러움과 냄새의 원인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대한민국 보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코니아트님은 참 고상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욕을 안 하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군요. 그래요. 국민들을 바보로 알면은 안 됩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더군다나요. 자. 우리가 조금만 돌아가 봅시다. 왜 제2부속실 없앴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 아니에요. 다 기억해요.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최순실에 대한 그 나쁜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건 뭐 윤석열은 몰라도 김건희 저거 대통령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저것 때문에 나라 복잡하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지율이 팍팍팍팍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검정옷 입고 나와서 아까 어떤 분은 눈물은 안 흘렸어요. 고개만 똑 숙였지. 그런 것도 같아요. 뭐 이제 뭐 하면은 뭐 조용히 내조만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속았죠. 아 저렇게 가녀리게 생긴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 저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목소리 들어보면 모릅니까? 내가 정권 잡으면 말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저 왜 자기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대통령 제2부속실은 영부인의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니까 부처니까 그거를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 안 하겠다는 거지. 아, 그걸 없앴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쓰고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모든 정보가 대통령과 똑같이 공유가 돼요. 그리고 시간 나면 자기 사무실 밑에서 편한 옷 입고 앉아서 가르침 탁탁 뱉으면서 사람 불러가지고 명품백 받아요. 그걸 국민들이 지금 봐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부속실을 국민이 원한다면 설치한다. 어떻게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명품백 받는 거 못 봤으면 또 그것도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고, 팀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세웠어요? 아유,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 돼도. 아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건 이제 딱 그 몰래카메라로 찍혀서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저것도 얘기를 안 해요. 뭐 받았다 안 받았다 뭐 그걸 뭐 어디 창고에다 처박아 놨다 창고 그건 바로 보여주지 보여주지도 않고 천공 영상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속습니까?
글쎄요, 이제 권력의 힘을 믿는 거죠. 권력의 힘을 믿고 그리고 일정 부분 그 권력을 행사했을 때 무서움을 느끼는 국민들, 위축되는 국민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대랑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뭐 아까 잠깐 부속실 얘기도 했지만 제2부속실 얘기도 했었지만 그 녹취록 중에 김건희 여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윤석열 아저씨는 자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예. 아저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게 간접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국가 간의 외교 행사에서 드러났잖아요. 국기에 대한 경례 못하니까 내려 내려 일어나 이러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김건희 여사한테 의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2부속실을 만들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투명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첫째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멤버를 제대로 꾸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두렵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인으로 다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1부속실은 오히려 제2부속실이 제1부속실 역할을 할 거고 제1부속실은 이제 역할 자체가 대통령 출퇴근 관리 이런 사적 관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행태를 봤을 때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홍삼님 이런 글 주셨어요. 제2부속실 좋아하나 조선때가 그랬나 사과로 나가라 속옷만 입고 흰 한복도 아깝다 그런 걸 주셨는데 김준혁 교수님 그때 그 임목 왕의 예. 사과로 내치죠. 사과로 내쳤죠. 예. 사과로 내친 이유가 임목 대비가 너무 국정운영에 개입을 많이 해서 그랬어요. 광해군이 이제 중립 외교를 펼치지 않습니까? 이미 명나라는 거의 망해버린 거고 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 재정도 어렵고 또 백성들 너무 힘들고 또 명이 말도 안 되는 자꾸 사대 요구하고 공물 요구하니까 어떤 후금과의 관계를 갖다 원만하게 하는 그런 중립 외교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바로 임목대비였어요. 서인 세력들의 상징적 우두머리가 임목대비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물론 이제 그 이 바깥으로 내보낸 거 서궁 유폐는 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은 근데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당시 관료들이 이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던 건데 저는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임목대비가 떠올랐고 그럼 자연스럽게 과거 조선시대 때 선대왕의 왕비를 갖다 내쫓을 정도로 이게 진짜 분노가 폭발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분노가 지금 대통령 부인 내보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일도. 좀 기다려보십시오. 정말 살다 살다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용산으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잡았던 것에 몇십 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좀 국민하고 소통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기자회견 안 하는 대통령도 본 적이 없고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본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자리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겨서 바로 그 옆에서 그렇게 많은 청춘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왜 있습니까? 책임지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특검을 하고 왜 특검을 받아야 하는지 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대응을 여러 가지로 하겠지요. 지금 첫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대응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라는 게 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란 건 일단 국가기관 간에 말 그대로 권한에 관한 쟁의가 있을 때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그걸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겁니다. 사실상 제일 많은 유형은요. 이제
국가기관, 중앙정부부처와 이 지자체 간의 다툼이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 법령으로 위임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우리 업무범이 아닌데 이거 왜 초과해가지고 우리 하냐. 이거 법령이 어긋난데. 이런 식은 제3자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요. 일단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 일단 거부권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수단일 수는 있는데 전국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일방의 편을 들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를테면 96년도인가 이제 노동법 날치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기관과 기관의 쟁투였던 겁니다. 쟁이. 왜냐하면 국가 헌법기관이 국회의원과 이거를 날치기 통과한 국회의장 간의 권한이 맞부딪혔다라고 했을 때 그때 헌재가 어떤 결론을 냈냐면 이건 국회 입법권의 침해는 맞다. 왜냐하면 새벽에 막 동원해서 일방 당은 막 참가도 못하게 하고 이거는 예. 침해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유효성은 그대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삼권분립의 체계에서 이해를 한다면 당연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 행사는 헌법상 명문에 돼 있는 대통령의 또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반헌법이고 위법한가를 기계적으로 따졌을 때 아 이건 뭐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일방의 독주로 통과를 시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다수 의결을 그것도 다른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과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건 또 그것 자체로 예. 유효한 법률로 판단을 받는 거라서 이렇게 정치 영역을 헌재로 가져가는 건 전 최소한 동의하지 않고요. 결론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이제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께 여쭤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정치 일본지는 정치 10단인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 숨은 속뜻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지요. 박원석 의원님, 민주당은 이제 이런 계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어제 사실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일주일 됐잖아요. 근데 국회가 조금 늦게 보낸 것도 있어요. 되게 다른 법안에 비해서. 정부로 이송을 좀 늦게 했는데 계속 빨리 보내줘 빨리 보내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보내는 즉시 통과하자마자 우리 보내면 거부권 행사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제 오후에 보냈는데 아침에 9시에 국무회의 벼락까지 열어가지고 의결하고 또 번개같이 제거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의시키고 그때는 이제 3분의 2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이거 이제 거부권 통과가 돼서 이 법안을 이제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민주당이 또 바보입니까? 이제 제의를 하게 된다면 재석의 3분의 2잖아요. 네. 국민의힘 분명히 이제 총선 앞두고 공천 분란이 생기고 반대표 이탈표도 나올 수 있는데 권한쟁의 심판 헌재에 보내놓고 시간도 좀 벌어보고 이런 차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그 의도도 일정하게 담겨 있는 거죠. 그 권한쟁의 심판 결과는 장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위헌 결정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2요구권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자주 써요. 일단 예. 이미 앞선 네 건의 거부권이 있었는데 또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고 삼권 분립이 형형화되는 거니까 그에 대한 어쨌든 문제 제기의 차원에서라도 권한쟁의 심판을 민주당에서 내보는 거고 그런데다가 다른 사안도 아닌 자기 친인척의 비위 행위와 관련된 특검 법안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 이해 충돌 성격이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서 이제 항의 의사를 표현하겠다 이런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 전망하셨듯이 위헌 결정은 안 나올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일정한 이제 명분을 가지고 시간을 좀 벌겠다 이게 있는데 앞서 이제 네 건 법률안을 거부할 때는 최소 며칠이라도 숙려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득달같이 오자마자 임시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불쾌하다라는 감정이 묻어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 저게 이제 국회에서 뭐 재론되고 하는 거를 이제 이런 그 태도를 저는 표현해 주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셨듯이 재의결 시점은 결국 여야 합의인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이 정합니다. 근데 김진표 의장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는 뭐 지금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1월 9일 날 임시국회 마지막 날 저걸 갖다 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1월 넘어가고 2월 들어서 설 연휴 뭐 전후에 아마 재의결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공천 탈락자들이 보통 공천 탈락하면요 국회로 오기가 싫어진답니다. 안 와요. 근데 안 오면 어떻게 되냐? 모수가 줄어드니까 예. 자칫하면 3분의 1을 넘어가요. 20명만 안 오면 이제 이 우려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공천을 탈락해서 이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준석 신당으로. 네. 이적하면 지금 이준석 신당의 당론은 안정해졌지만 대충 보건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을 보건대 특검법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숫자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의결하자. 예. 공천 전에 이렇게 재촉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서두를 이유는 없죠. 그리고 이제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법안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적절한 시점을 골라서 재의결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려면 저걸 그냥 받고 받는 게 정면 돌파인 거죠. 거부하는 게 정면 돌파가 아니고 그리고 본인들이 수사검사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특검이 어떻게 수사할지. 그에 대한 대비책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갖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 궁지로 자기 스스로를 몰아가는 저런 그 외통수를 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제 뭐 수싸움으로 이렇게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김준혁 교수님. 국민이 뭐를 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못한다면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도 안 되고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도 이거 안 될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옛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 옛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대통령의 말로는 어땠던 건가. 예. 이런 생각을 좀 잠깐 좀 해봤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자식을 못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신 이기병 부통령의 아들이었던 이강석이라고 예. 실제로 양자처럼 행세해서 이강석이 온갖 전행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강석도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자살해서 그랬죠. 죽게 됐죠. 이승만 대통령 국권으로 인해서 결국은 4.19 혁명으로다가 하와이로 다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박정희 뭐 여러 가지 친인척 비리 엄청 많았지만 본인 스스로 죽었고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 친인척 비리 많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감옥을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김영삼 아들 김현철 사건 김대중 뭐 그 아들 세 명의 뭐 문제적 상황들 노무현 대통령 그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온갖 모욕을 다 감내하고 결국은 특검이든 아니면 뭐 검찰 조사든 다 자기 자식들 이건 진짜 자기 자식이에요. 이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그 검찰 조사받게 하고 감옥에 가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마지막에 그들의 퇴임 이후에 그들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또 영원히 기억하고 또 이런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재평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척결 문제라든가 역사 바로 세우기라든가 금융실명제 문제라든가 마지막 국가 재정 환란 문제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가치가 떨어졌지만 나름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도대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실에서 담화문 같은 거 쓰는데 주어스러워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하는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댓글 참여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는데요. 이심쿵님, 이제 또 눈물작전 들어갈 거예요. 100% 머리 풀어 헤치고 맨 얼굴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눈물쇼 할 겁니다. 멸치를 내로. 이제는 국민들 안 속을걸요. 한두 번 속아야죠. 21도 한라사님. 오늘 또 숫자의 의미를 담아주셨는데 18,181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겉만 한국인이지 속은 일본인들이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힘든 건 안중에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앵커님 욕은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아이고 21도 한라사님 감사합니다.
18181원, 예, 18181원 해 주셨고요. 박영태님 또 슈퍼챗. 아니, 근데 박영태님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어저께도 슈퍼챗 많이 보내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내시고. 예, 문자는 없이 슈퍼챗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하고요. 이분 소개를 또 한 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은 다 선물을 드릴 분들이니까요. 소개되셨으면 우리 홈페이지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만 3천 명 넘게 지금 시청 중이시죠? 예, 예, 예. 예. 2만 3천 명이요? 네, 넘으셨. 2만 3천 명 넘으셨고요. 우리 올 때만 이렇게 항상 아니, 교수님 오셔가지고 역사 얘기도 해주시고 역사 얘기를 해주시죠. 네, 깊이가 또 남달라져. 아니 정말 그 역사 얘기 해주는 것을 많이들 고마워하시고요. 감사해 하십니다. 하나만 운이 아빠님 연구할 예산이 없다고 화를 냅니다. 자기가 연구비 줄여놓고. 본인 임기 때 연구비를 늘린다 합니다. 지금 임기 중이잖아요. 장난합니까? 특검 비용 수백억이 세금으로 아깝다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면서 5천억 쓰고 29표 얻어온 것은 돈 낭비 아닌가요? 그냥 집구석에만 있어도 29표는 전화 돌려서 얻을 수 있는 표 아닌가요? 운이 아빠님 어떻게 이렇게 옳은 말만 골라서 하십니까? 정말 그렇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님들께서 저를 대신해서 욕도 해주시고 화도 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평정심을 좀 되찾겠습니다만 생각하면 할수록 좀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